우리나라도 70%를 원전으로 해야 한다.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원자력은 무공해로 우리 가살길이다. 원전은 사용하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폐기물 처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그 고통은 후세에 책임을 지우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모든 에너지 가격이 널뛰는 중이며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미국, 아르헨티나에서도 흉작이 이어지며 글로벌 식량위기마저 촉발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천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대응 불가능 수준으로 확산되어 국제사회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식량, 경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조업을 비롯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불안한 국제정세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만들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 에너지 가격은 단순하게 봤을 땐 기름값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의 원가를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모든 물가 상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가격만 잡힌다면 이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을 통한 일자리 증가와 근로자들의 소비 수준 향상으로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겨울엔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각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으로 의미 있는 에너지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2024년 하반기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서 독립한다 발표했고 그리스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자 대규모 해상 천연가스 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가장 큰 의존을 하고 있는 독일도 올여름까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이겠다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30%로 줄이는 등 에너지 의존도를 점차 줄여서 2025년 안으로 완전히 독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025년 정도까지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해서 구매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러시아의 군비로 전환되어 분쟁 지역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현재도 하루 2조 원가량의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가 유럽에 판매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자는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에너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는 예외로 두었으며 천연가스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딜레마 상황을 알고 있는 러시아 당국은 지속적으로 유럽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두고 분열 중인 유럽은 원자력 발전에서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유럽연합 총회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EU 원전은 실현 가능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급선회,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21세기 인류의 기술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기술이라고 재평가하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하겠다 밝혔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 그린 텍소노미라며 친환경 인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한수원은 폴란드와 체코 원전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며 현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영 한 달 전부터 한국과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논의 중
눈치 빠른 영국은 러시아 에너지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비밀리에 한국과 접촉하여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영국 언론사인 텔레그래프는 영국 에너지 산업부 장관인 크와르템의 발표를 보도하며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 신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실무진과 지난날부터 접촉하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지난날부터 영국이 우리나라와 한 달 이상 대화를 한 결과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와 자국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 정부 당국은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지닌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조하여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상황인데요. 한국전력연구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논의는 사실 한국전력 측도 영국 에너지 산업부와 접촉한 것을 인정하며 영국이 2050년까지 8기의 신규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자 영 원전 수주 노리던 중 불후과 긴밀 협의에 허탈하다 발표. 기존의 영국에서 원전 사업권을 노리던 프랑스와 중국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초 영국 정부는 중국 광해그룹의 영국 내 원자로 설계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2021년 7월 1차 설계 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설계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영국 환경부와 원자력 당국은 중국이 자체 기술로 설계한 원자로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중국 원자로가 영국 남동부 지역의 브래드웰 원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책임지고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하는 게 아니라 설계와 건설 계획서를 판매하면 영국이 이를 검토하고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영국 환경부 측에선 중국의 원자로 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영국 정치권에선 이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국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영국 보수당에서는 중국 기업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원전 건설 계획을 논의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에너지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란 발표를 하는 등 원전 설계도를 승인받은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이 입찰 당시에 제대로 된 자격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중국의 원전 설계도를 받아 모든 것을 살살이 검토한 뒤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중국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국의 원자력 기술을 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자신의 원전 설계도를 영국에게 상납한 꼴이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현지 반응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원자로가 기술이 좋았으면 기존의 자국산 원전이 있던 영국이 중국 기술을 참고하여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 했을 테지만 중국 원자로의 기술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한국 전력과 비밀스레 접촉하여 한국에게 원전 설계와 건설 시공을 맡기려 하냐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한국에게 기술력부터 모든 것이 밀렸다는 뜻인데요. 영국은 중국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의 교훈을 얻어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원전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20% 수준의 원전 발전량을 보유 중인 영국은 노후 원전이 상당히 많고 그동안 원전 기술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해 스스로 짓는 원전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효율도 별로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들을 통해 최신식의 안전한 원전을 짓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영국이 한국과 비밀리에 접촉하자 영국의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리던 프랑스에서는 모두 끝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최다 원전 보유국으로 전체 발전량의 70%를 원전으로 충당하는 등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러시아산 에너지 위기에서 주변국인 독일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당황했던 가운데 프랑스만큼은 별다른 타격 없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안 써도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원전을 많이 보유 중인 프랑스는 기술력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중대결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물론 2022년 올해도 큰 결함이 발생하여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1월 13일 프랑스 원자력 안전연구소는 서부 펠리 발전소의 원자로 내부 노심에서 비상냉각 시스템 용접부 부근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온도 이상이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냉각 시스템은 자동차로 따지면 에어백과 같은 시스템으로 기존 냉각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비상냉각제를 공급하여 연료봉에 열을 식히고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프랑스 원전 당국은 같은 방식으로 설계된 자국의 여러 원전들을 연이어 가동 중단시키며 정밀 진단과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경제 매체들은 프랑스 원전의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목표 발전량을 채우지 못해 프랑스 내부의 전력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적하는 등 프랑스산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프랑스인 만큼 프랑스산 원전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원전이 줄줄이 가동 중단하자 최근 원전 확대 분위기이던 유럽에서도 프랑스산을 배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도 50년 이상 중대결함 없이 운행한 한국의 원전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며 또한 중동 최초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한 점도 이번 원전 수주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영국 원전의 상당수는 설계 수명이 다해 지금 같은 발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 원전이 최소 10개 이상 지어져야 하며 현재의 발전 비중보다 더욱더 늘려서 2050년까지 전력 생산 비중의 30% 가까이를 원전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체코 그리고 영국에서도 한국 원전의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중의 일부 의견,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일단 한국이 수주하고 만든 다음 나중에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걱정이네요. 원전은 리스크가 크니까요. 일본만 조심하면 되는 거. 터키 영국 원전 저가로 수주한 뒤 혹이 우리가 당했던 아픈 기억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